바뀐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김 여사 가족의 부동산 개발 회사 ESIND가 축구장 한 개 크기가 넘는 땅을 단독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인 ESIND는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모 씨가 세웠고 김 여사 오빠가 현재 대표로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김진우 씨 되시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예요. 네, 여보세요. 네. 김진우 씨 되세요? 네네. 전화 좀 끊지 마시고 저하고 좀 통화 좀 가능할까요? 누구세요?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입니다. 분 단위로 만난다고? 그것도 심지어 건설업자들을? 걔는 걔보다 진우가 나은 거니까 분 단위로 만난다더라고. 업자들 예전에 분 단위로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분 단위로 이제 업자들 만나고 접대까지 받는다 하셨어요. 내일아!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계획 당시부터 양평군 양서면 일대가 종점이었습니다.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바꾸는 안이 추진됐고 바뀐 종점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 개인 명의로 땅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바뀐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뀐 고속도로 종점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땅,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김 여사 가족의 부동산 개발 회사 ESIND가 두 개 필지를 합쳐 약 7,800제곱미터, 축구장 한 개 크기가 넘는 땅을 단독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인 ESIND는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모 씨가 세웠고 김 여사 오빠가 현재 대표로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특혜 의혹에 휩싸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김진우 씨 되시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예요. 네, 여보세요? 네. 김진우 씨 되세요? 네네. 전화 좀 끊지 마시고 저하고 좀 통화 좀 가능할까요? 누구세요?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입니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네. 보수 언론, 그것도 유명 보수 언론 기자에게 골프 치자고 먼저 얘기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 진우, 네, 저번 주에 한번 골프 치자고 왔었는데 나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골프 얘기 자체가 김건희 가족과 언론 간의 대형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분 단위로 만난다고? 그것도 심지어 건설업자들을? 걔는 걔보다 진우가 나가는 거니까 분 단위로 만난다더라고. 업자들 예전에 분 단위로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분 단위로 이제 업자들 만나고 접대까지 받는다 하셨어요. 네. 보수 유명 언론 기자에게 골프 치자고 김진우가 전화한 게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것만 보더라도 아... 김진우 뭔가 공작과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진해의 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공사비로는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공사비?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뭐 어찌 됐건 접대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접대받고. 걔는 걔보다 진우가 나가는 거니까 군 단위로 만난다더라고. 군인들 만난다는 거? 군. 군 단위로.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아니라 쪼개서 시간을 만난다고. 사람들을? 어, 엄청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그 전화가 많아. 그걸 하나 봐. 어. 군 단위로 만난다. 뭐 100번 양보해서 골프 치러 다니는 것까지 어떻게든 뭐 마음 한구석에 마음을 끌어올려서 조금 양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국정농단급 비리로 번질 수도 있겠네요, 부장님. 범죄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 아니 대통령 가족이 더 자중해야 되고 오히려 누가 만나자고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분 단위로 만난다고? 그것도 심지어 건설업자들을? 그러니까 건설업자 하면 딱 우리가 이미지가 뭐죠? 그냥 뭔가 뒷돈은 있겠구나, 뭔가 이권이 있겠구나, 뭔가 시행하면서 뭔가 또 엄청난 돈을 예, 받겠구나가 이제 백마진 또 말, 예,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보통은 예.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근데 대통령의 가족이 분 단위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 이 만남 자체로도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만남 자체로도 부적절한 일인 거죠. 업자들 예전에 분 단위로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분 단위로 이제 업자들 만나고 접대까지 받는다 하셨습니까? 네네. 야,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조사해야 돼요. 국정조사감입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 특검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 그렇죠. 이게 사실 권력 대통령 가족이
공사 업체 만나서 분단위로 만났다는데 이거 조사 안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건 임기초잖아요. 임기초 대통령 임기초의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그 이상한 인테리어 업자 뭐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수상한 점들 있었는데 이게 연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쭉 조사 사실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임기초니까 그냥 사람들이 스리슬쩍 지나가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나온다? 오빠가 이것도 이러고 있다? 아, 이거는 저는 이게 나는 지금 말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네.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진우가 이런 거 이제 관공공사나 이거 입국 같은데 네.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추후에도 더 취재해서 또 보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보수 유명 언론 기자에게 골프 치자고 김진우가 전화한 게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그것만 보더라도 김진우 뭔가 공작과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김진우 씨 되시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예요. 네, 여보세요? 네. 김진우 씨 되세요? 네네. 전화 좀 끊지 마시고, 저하고 좀 통화 좀 가능할까요? 누구세요?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입니다. 뭐 재진 게 있으니까 예. 저 이명수 저거 우리에 대해서 뭘 또 취재했지? 뭘 물어보려고 그러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근데 보수 언론에서 전화했어. 그럼 잘 받겠죠. 어디 골프장 갈까? 그렇죠. 언제 갈까? 그런 분위기죠. 기자님 어디, 오늘 식사 어디로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김진우가 이명수 기자한테 골프 한번 치시죠 이렇게 전화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는 안 편다니까요. 안 펴요. 예, 무조건 네, 만나죠. 치고 오십시오. 만난다. 예. 아니,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어. 안 쳐봤어. 예, 안 쳐봤는데 밥은 먹자고 할 수 있겠지. 밥 먹자. 예. 일단 만나고 먹는 거다. 그렇죠. 예, 만나.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 친구가 벨에 가열어져 있던 친구야. 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얘가 다 하고 있어. 김건희가 못하니까 오빠 시켜서 관공공사나 그런 거 입공기획 같은 거 하지 않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언론사 중에 최초로 지금 이제 김진우 씨 얼굴 최초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 처음 봤어. 처음 뵀죠. 저 김진우 씨 저 얼굴이 김건희 씨 옛날 그 성형하기 전에 얼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좀 대대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친척 A 씨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 사형제잖아요. 네. 사형제니까 첫째하고 막내하고 닮았고. 김진우하고 이게 그 저기 김건희가 닮았다. 예,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게 있거든요. 아, 예. 오빠 얼굴을 공개했는데 예. 이 오빠가 예전에 김건희 성향이 전에 얼굴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된다. 입술이 두툼하고. 어. 예. 김건희 어떻게 생각할까 이 멘트를 들으면? 좋아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기분 나빠할까요? 예. 자기는 뭐 여러 가지 고친다 고쳤는데 그 우리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굉장히 불쾌하겠죠. 김진우 씨한테 뭐 피해 본 분들이 있으면 저 서울의 소리로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어요. 피해 본 분들? 네, 피해 본 분들이거나 이 친구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알고 있는 분들. 네, 김진우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진우에서 알고 있는 분들은 제보 메일이 나갈 거니까 그쪽으로 꼭 네, 귀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실은 주머니 속에 있는 가시처럼 언젠간 튀어나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슨 당연히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훈련을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가만 좀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